네, 안녕하세요, 김태형 씨. 아, 예, 안녕하세요, 뷰 씨. 태형 씨는 평소에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뭐 이유라도 있나요? 사진 좋아하는 이유가 사진을 찍으면은 그냥 괜시리 제가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아미들한테 그걸 공유하니까 아미들도 좋아하니까 제가 또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태태 씨가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아티스트 1위에 뽑히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가수 생활이 끝이 나면은 사진작가로 데뷔할 예정입니다. 멋집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술이라 하면은 말로 설명을 못할 때, 말의 이상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말을 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을 잘 못할 때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무언가만의 행위 예술이라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저는 말 대신 표현을 할수 있는 거라고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리고 말보다는 무언가 건네주거나 그런 걸더 좋아하고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대답입니다. B씨가 드라마에 연출한다면 어떤 작품이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행복한 세상에 뭔가 족제비라던가 그런 게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네. 스토리나 배경, 톤앤 매너들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조금 재연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아, 스토리.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언가 족제비가, 사실 말을 할수 있어요. 족제비가 말을 할수 있는데 애완견으로 어떤 사람의 집에 애완 족제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면서 많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좀 이런저런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그러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태영 씨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태영 씨, 감사합니다. 네, 뭐, B씨도 이제 앞으로 활동하는 모습 제가 다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우리 서로 각자 위치에서 좋은 활동,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줍시다. 수고하셨습니다.